이번 시간은 튼튼하고 견고한 견인 매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짧은 가닥이죠? 끝가닥을 오른손에 쥐고 당겨줍니다. 자, 로프를 살짝 접어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볼이 대 방향으로 감는다는 얘기죠. 감습니다. 3회 이상 감습니다. 감은 상태에서 끝꼬리를 위로,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이 고리 속에 끝가닥을 접어서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죠. 이 고리를 접어주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편 상태에서 넣어주는 것보다는 접어서 넣어주는 것이 조임 형상이 훨씬 강해지죠. 접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튼튼하고 견고한 견인 매듭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코리대에 일단 걸쳤습니다. 여기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고정대로 향하게 하여 3회 이상 감아줍니다. 둘, 셋, 3회 이상 감아줍니다. 그리고 이 로프를 이 사이로 가운데로 넣는 것은 그냥 회전하는 헛돌지 않게 하게 하는 거죠. 로프를 반으로 접어서 넣어주면 당겼죠? 이렇게 하면은 단단한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었죠? 이번 시간에는 3회 이상 감은 올가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일단 걸쳤죠. 여기서 로프를 한 매듭을 합니다. 이 상태가 한 매듭이죠. 여기서 3회 이상 감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네번더 감을 수 있다는 얘기죠. 3회 이상 감아줍니다. 끝꼬리, 끝가닥을 이 고리 속에 통과시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고리대에 걸어서 한 매듭을 합니다. 한 매듭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3회 이상 감는다는 거죠. 하나, 둘, 셋, 감았죠. 이 끝꼬리를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당겨주면 되는데, 그래도 좀더 튼튼한 올가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고리를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당기게 되면, 꼬임 현상이 한번더 일어나죠. 더 튼튼한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3회 이상 감은 올가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서 내부로 들어가서 당기면 이 상태가 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겹친 후 마무리는 보우라인 매듭으로 하겠습니다. 고리를 반으로 겹쳤습니다. 겹쳤죠? 고리를 겹친 후에 고정대에 감습니다. 이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원 가닥이죠? 로프가 긴 가닥을 살짝 당겨냅니다. 당겨낸 상태에서 이 끝가닥을 감습니다. 계속 감죠? 고리 속으로 통과시킵니다. 되겠죠? 뭔가 이상한데, 왜이 공간을 여유를 유지해? 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 3회 후 올가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 한 매듭이 되죠. 여기서 3회를 해 준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당겨줍니다. 당겨준 후 옥매듭까지 하면은 완벽한 올가미 매듭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매듭입니다. 한 번, 두 번, 자, 세 번이죠. 당겨줍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수가 많을수록 당기면 당길수록 조임 현상이 강해지겠죠. 한번더 예를 들어서 5회 감으면은 이 5회가 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전수가 많을수록 조임은 풀리는 현상은 더 적어진다는 거죠. 마무리에 옥매듭을 해주는 것은 안전장치를 보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로프가 풀릴 때는 서서히 풀리지 탁 풀리지는 않겠죠. 탁 풀린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게 안전장치를 해주는 거죠. 올가미 매듭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올가미 매듭법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아진다는 거죠. 당기면 당길수록 쪼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매듭법은. 올가미 매듭법은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무조건 안 됩니다. 매듭법 중에.